SUV 차량이 커브길을 달려오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더니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이내 불꽃과 함께 전신주가 부러지며 도로 위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의 20대가 숨지고 면허를 딴 지 채 한 달도 안 된 고3 운전자는 중태입니다. 4차선 대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친구지간인 20대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쳐 불구가 됐습니다. 최근 면허가 아예 없거나 운전이 미숙한 젊은 초보 운전자들의 죽음의 질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10대와 2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60명이 숨지고 3,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10대에서 20대가 가해자인 교통사망사고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처럼 생각하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요. 10대에서 20대 혈기만 앞선 초보 운전자들은 특히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거나 음주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많아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